누구나 특별한 사랑의 추억을 꿈꾸는 낭만의 계절 여름. 이 여름 태평양의 보석 사이판에서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한 리얼 러브 스토리가 시작된다. 사이판에서 펼쳐지는 슈퍼주니어의 사랑과 진실, 비밀 리포트 슈퍼서머의 MC를 맡은 LG의 이주연입니다. 아, 이곳 사이판에서 장장 8일간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 이동해, 김기범 이 세 분은 이 시대 최고의 킹카무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좀... 많이 멈춰주세요. 저 발음을 잘 안 돼요.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비밀 리포터 슈퍼 썸머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에는 슈퍼주니어가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 제가 훔쳐갈 것 같아요. 야, 안 한다 했잖아. 야, 동해. 안녕하세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요. 비밀 리포트. 실제 이 프로그램은 사이판 곳곳에 숨겨놓은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슈퍼주니어의 진심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남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 시대 최고의 킹카 이동해, 최시원, 김기범 씨의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남자의 진심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이판에서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벌써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 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이판으로 오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표정 또한 궁금합니다. 저요? 지금 사이판 오는 거. 여자분 만나러 가는 건가?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사이판 가면 뭘 하고 놀까에 더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요. 바베큐 파티였으면 좋겠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분들 타셨다고 해서 너무 저희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탑승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동해님, 시원님, 기범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이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니다. 사이판도 처음이라서 너무 새롭고 기분도 좋고요. 아, 지금 살짝 졸리고 정신이 없죠. 수영이 제일 먼저 하고 싶네요. 저희가 자명을 보여드릴게요. 잔뜩 기대에 부푼 시원, 기범, 동해. 즐거운 서머 베케이션을 상상하며 들뜬 마음으로 호텔로 향하는데. 드디어 호텔에 도착.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 하지만 슈퍼주니어를 위해 사이판의 원주민 공연단이 특별히 전통 춤과 함께 새 킹카를 맞이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한 사람. 빨리. 정말 사이판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제목이 있어요? 네, 제목도 있죠. 슈퍼주니어의 3대 러브 서바이벌 게임. 슈퍼 썸머. 슈퍼 썸머요? 슈퍼 썸머. 근데 딱 한 번 외쳐주셔야죠. 여기 딱 왔으면은. 하나, 같이. 카메라, 네. 슈퍼 썸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슈퍼 썸머! 이 시대 최고 킹카와의 데이트를 위해서는 작은 게임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주장 선정 게임의 위너에게 그녀와의 3대1 데이트에서 특전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그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밀감을 쌓아 그녀의 선택을 받게 되면 사이판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들. 이들이 바라는 그녀의 모습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상형 있으세요? 종교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기독교인? 그럼 우리 동해 씨는? 네, 저는 키나 167이에요. 167에? 아, 머리는... 반발, 어깨 정도? 반발. 그리고 쇄골이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좋겠고. 너, 이효리구나. 우리
시호 씨는? 저도 같은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고 저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저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이쁘면 감사하죠. 이쁘면 그렇죠. 제가 객실 안내부터 여러분 짐들까지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피곤한 슈퍼주니어 멤버들을 위해 선수 진까지 옮겨주며 이날따라 유난히 친절하게 구는 LJ. 게다가 슈퍼주니어를 위한 특별 선물 해외 자동 로밍폰까지 전해주는데 급 친절한 LJ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그리고 내일은 슈퍼주니어 팬사인회가 있으니까요. 팬사인회. 네, 오늘 푹 쉬시고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팀이요? 네. 드려야 돼요 형한테? 매니저요. 또? 아예레레 레 모삼비게 아예레레 레. 드디어 사이판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데이트를 하면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카메라의 실험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데 3대1 데이트를 즐길 행운의 그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그녀는 슈퍼주니어 멤버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한 사전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있을 슈퍼주니어의 사인회에서 사인받으러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녀가 누군지 제일 먼저 찾는 게 이번 슈퍼주니어의 첫 번째 게임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한 사전 게임. 사인회에 찾아온 그녀에게 사이판을 상징하는 꽃 플루메리아를 건네라. 일단 사인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궁금한 또 우리 여성분 있잖아요. 우리 슈퍼썸머의 주인공 제가 한번 이쯤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 제발 빨리. 나타났습니다. 야, 이분 아름다우십니다. 아, 나 죽겠네. 야, 이분인데 과연 이분을 알아볼지. 아, 우리 슈퍼주니어 세 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